수학 능력 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북에선 2만 5,800여 명이 지원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. 재학생 응시 비율은 75%로 작년과 비슷했지만 고3 학생 수의 감소 추세로 응시자 수는 작년보다 209명이 적었습니다. 반면 수능 난이도가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재수생 응시자 수는 작년보다 185명이나 늘면서 전체 응시자의 10%인 2,500명에 육박했습니다. 올해 도내 수능은 울릉도를 제외한 전 시군에 설치된 고사장 74곳에서